그러면 지금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하신 거. 국내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서 간다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이거 지금 너무 늦어요, 영상이. 네. 우리만의 미드폼 3, 4분짜리 만드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하시고 네. 팟캐스트 해서 네. 다큐처럼 찍는 거는 바로 진행하세요. 그래요? 이거 자체가 돈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에다가 라이브 형태처럼 느껴지는 팟캐스트처럼 느껴지는 건 되게 잘 먹혀요. 네. 네. 관심 갖고 들여다보니까 결이 틀리지 않으니까 네. 훌륭하니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무조건 올려야 되고 알고리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면서 점수 잘 나오려고 만들어서 오래 걸린 거거든요. 오래 걸릴수록 소비자하고 멀어져요. 그렇군요. 기획력이 완전해질수록 퍼펙트해지거든요. 네. 퍼펙트해진 거는 일반적인 사람한테 안 먹혀요. 퍼펙트하다는 건 생략이 들어가요. 네. 쭉 끌어가야 되는 걸 못 끌어간다고. 그리고 퍼펙트해지다 보면 썸네일도 고민하고 더 고민하죠. 그동안 알고리즘 우리를 잊고 있어요. 그 때문에 3개월 늦어진 게 지금 악영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기획을 좀 더 빼고? 네. 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눈높이에 맞추려면 내가 완벽해지면 네. 완벽한 사람들을 보거든요. 네.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편히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것도 콘돔 그림도 없어진다면 아니라 콘돔 X로 훨씬 쉽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가 심플하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알고리즘도 가만히 봐요. 알고리즘이 기계잖아요. 네. 기계가 주기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네. 얘가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을 할 때 네. 서버가 CDN이라고 해서 이미지 서버 앞에다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네. 기록을 할 때 자주 올라오는 연산되는 것들을 주로 네. 올라오는 영상들을 앞부분에 둘 가능성이 높고 네. 가끔 오거나 불규칙하게 오는 것들로 섞어놨다가 네. 얘가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영상 안 올라오면 얘는 포기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는 얘 올라오는 영상에 똑같이 알고리즘이 크롤링을 돌더라도 네. 검색 엔진이 막 도는데 네.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포탈이나 블로그를 긁겠어요? 아니면 컨텐츠가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불규칙하게 6개월에 한 번 그대로 밀어놓겠지 왜? 네. 이 서버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네. 서버를 모든 걸 매일 돌아다니려면 일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컨텐츠가 자주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 애는 주기적으로 두 단계로. 네. 그래서 얘한테 먼저 접속하는 것보다 얘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볼게. 얘는 매일 오니까 한 달에 한 번 갈게처럼 주기적으로 올리면 유리한데 그래서 알고리즘 타는 것까지 다음 단계를 뺄 수 있으니 네. 얘가 괜찮은 영상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오는데 오래 시간이 걸릴 거다 라는 개념이라 주기적인 거 네. 꽤 중요하시고 네. 그러면 세 달 만에 올린 게 빠른 거보다도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일단은 게 일단은 규칙적인 게 좋다. 다른 거보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달씩 쉬는 거는 네.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세 달 쉬었는데 세 달 쉰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네. 기획이 꼬인 게 나올 수도 있다. 기획이 꼬인다는 얘기는 기획이 담아지면 담아질수록 꼬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뷰티에서 뷰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진득함을 여성이 시청 지속 시간도 높아요. 네. 그렇군요. 네. 남자가 금방 나가고 데이터를 외면하면 안 된다. 네. 데이터는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유가 뭐에 있는지 다 봐야 되고 네. 썸네일을 고친 다음에도 얘가 실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봐야 된다. 네. 2030, 40만 보는데 여성 컨텐츠를 섞는 거는 인디샵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 소재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 가긴 했는데 네. 여성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서비스 군에 가면 섞인다. 네. 네. 어떤 얘기, 방주도 처음에 봤을 때는 여성이 10%밖에 안 됐다. 지금 여성이 30%까지는 간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뭐 미용술도 나오고 뭐든 나오고 나오다 보니까 컨텐츠 자연스럽게 섞였잖아요. 네. 네.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 상관없다. 아까 중간에 네. 제가 지리짐작으로 말씀드렸던 건 취소. 네. 이거는 이따가 섞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 비즈니스가 보였다. 비즈니스가 보였다면 네. 유튜브 성장하시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억울로 끌어서 사람 뒤로 올 채널이 아니니까 네. 20만 갔을 때까지 내가 월 매출, 연 매출 얼마를 낼 건지 금액을 쓰시고 네. 이때 어떤 광고, 어떤 제휴,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3년치 계획표를 작성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안 적어놓잖아요. 네. 3만이 됐을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군요. 5만이 됐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만이 됐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걸 적어놓고 가면요. 지금부터 1만일 때 어디 제안 들어오면 이거 3만일 때 할 거인데 지금 할까? 당겨주고 네. 이거를 써놓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비즈니스가 보여요. 이게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회사가 몇 년 뒤에 얼마나 성장할 거고 얼마나 매출 올릴 거를 생각하는 거랑 유튜브가 그새 생각하는 게 똑같고 네. 우리 회사가 이만큼 규모됐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일로 확장하고 다음 상품을 뭘 개발할까가 이 비즈니스 계획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계획을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창업입니다. 네. 사업이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 전략대가 순서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온라인 제품 실제로 써보고 이것도 너무 좋고 다큐 좋고 타이밍 늦은 거 올리시고 그러고 팟캐스트 그 보고 잡지 하시는 거 온라인 잡지 만드시는 거 엄청 환영 그리고 걔는 멤버십을 활용하세요. 잡지를 맛보기 얇은 거는 그냥 무료로 배포하고 네. 내용이 레벨별로 금액에 네. 따라 레터 형태로 그 이메일 레터 형태로 배송해 주는 거로 네. 금액을 측정하셔서 심화된 버전은 네. 메인 버전은 돈 받고 주고 만 원 이상의 네. 뭐 멤버십이에요. 여기에 핵심 정보까지 들어가는 아이템은 뭐 3만 원 이상 네. 나머지 기초적인 건 무료 그거를 나중에 묶어서 전자책으로 팔아도 돼. 아, 네. 그때그때마다 네. 전자책 잡지처럼 네. 그냥 멤버십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일회성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파는 거죠. 네. 근데 멤버십보다 비싸야 돼. 아, 그런 차이를 낱개로 사니까 네네. 그럼 멤버십을 들어오던가 매거진 특이한 제품 가져와 팔아볼까? 예, 특이한 제품 가져다 파시고 한국 구체 파는 거 하시고 예, 이게 다 드렸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